이거든요. 정말 재밌으세요. 네, 원래 재밌는 걸 좋아하는데 네. 제가 94년도에 데뷔를 했어요. 넓은 네. 후회라는 곡으로 네. 데뷔를 하고 나서 회사에서 저에 대한 어떤 그 가수의 방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아, 어떤...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이런 예, 거 예. 그게 저는 말을 하지 말라 했어요. 왜요? 방송에서 예? 왜요? 굉장히 재밌는데 그때는 이제 뭐 신비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출연이 들어와도 네. 절대 하지 않는 예. 그러면 어디서 노래를 합니까? 그냥 뭐 얼굴 안 나가는 데 있잖아요. 그냥 아, 그렇다고 제가 얼굴이 이상했던 건 아니에요. 술 마시러 가가지고 아니, 맨날 노래하고 있습니다. 미남이시죠? 네. 예. 그랬는데 그렇게 그 한 십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M4를 네.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. 네. 작년 한 달 활동한 게요. 제가 네. 15년 한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, 방송을. 정말 많이 했어요. 말도 그만큼 정말. 더 많이 하고요. 많이 저 예전에 그 최재훈 씨가 회사에서 지시한 네. 인터뷰를 하라 그럴 때 그 예. 기자가 그런데요. 어떻게 가수가 되셨습니까? 저 하기 싫은데 그냥 하고 있어요. 이게 그렇게 회사에서 시킨 거래요. 그리고 아니 최재훈 씨가 그거 시킨 대로 하실 분은 아닌데 성격상 못하죠. 예, 선글라스도 항상 끼고 있으라고 사장님이. 아 처음에 앨범을 내는 예, 가수들은 예, 또 예, 마음이 예. 그렇지가 않았군요. 예. 예. 선글라스를 늘 끼고 절대 벗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. 이게 어느 방송국 가면은 선글라스 네. 착용 금지가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럼 되게 갈등을 했어요. 이게 벗긴 벗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벗으면 또 무서운 분이셔 갖고 아시죠? 허허허 그 레코드. 예, 노래는 예. 진짜 참 편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. 예. 겁내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. 예, 예. 예. 그래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었죠. 아. 예. 아니 지금 편안하시고 날카로운 모습도 보이시면서 둥글둥글하시고 그래서 예, 예. 이 정도 연륜인데 이렇게 네 분이 모이시니까 좀 더 돋보인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더 탄력 받으시는 것 같아요, 서로들. 진짜 뭐 재밌는 얘기 지금까지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이 친구들한테 되게 고마워요. 네. 예. 뭐 방송을 하면서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십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도 물론 뭐 나이를 먹은 것도 있겠지만 어딜 가든 이렇게 많이들 인정을 해주시고 대우를 해주세요. 예. 네. 방송을 가면 뭐 프로듀서 하시는 분이나 뭐 네. 어느 저 스태프들이든 이렇게 다 대우를 받는데 다 이 친구들 덕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오, 이럴 때 누군가 한 명이 또 뭔가를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. 네, 접니다. 예.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그 저도 같이 네 명에서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일단은 아니 느낌이 너무 달라요. 네네. 같은 내용을 하는데도 네, 얼마나 진짜 사무적으로 예, 예. 고마운지 몰라요. 일단은 노래를 네 등분하고요. 일단 고음은 최재훈이 다 하면 되니까요. 아, 네. 저는 여기서 아 정말 팔이 날아다니는 거예요? 예, 팔이 날아다니. 죄송합니다, 누나. 제가 맡은 분담은 일단 쏘기만 하면 되거든요. 쏘기만 하면 되고 이세준 씨가 주석가 하는 거고요. 일단 뭐 감사합니다. 네. 백희성 씨가 정말 게임 열심히 하는. 아 어떤 거 하세요? 저는 리니지 2입니다. 아 제가 네. 그쪽은 또 손을 안 대서. 네, 누나는 와우 하시죠? 예예 예, 그렇습니다. 네, 그쪽은 참고로... 현질이 심하더라고요. 네 현질 좀 심하고 저희는 얼마 전에도 카라나 날려 먹었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